1,000만 관객을 넘어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파묘가 동물권 행동 카라 단체에서 동물학대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카라에서 운영하는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의 영화 파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한 달 만에 8건이나 등록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동무보는 미디어에서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온라인 공간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동물 학대 의혹은 수많은 동물이 나오는데 해당 동물들이 모형인지 CG인지 아니면 실제 동물을 사용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꼭 동물을 등장시켜야 했는지 동물을 재물이나 소품이 아닌 생명체로 표현하고 대할 순 없었는지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감독과 제작사에 묻고 싶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영화에 돼지, 닭, 은어, 개 등 다양한 동물들이 위험해 보이는 장면들이 등장한다고 지적하며 축사에서 돼지들이 혼비백산 도망치는 장면, 살아서 펄떡대는 은어를 땅에 미끼로 놔두는 장면, 닭을 칼로 위협하는 장면, 돼지 사체 오구를 계속해서 난자하는 장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2일 파묘 제작사 쇼박스에 7가지 질의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메일을 읽은 것으로 확인하고 채차 메일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카라는 영화 파묘 제작진이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은 마치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끄는 것처럼 영화 파묘가 동무본의 활동에 말뚝을 박은 것이라며 카라는 관객들을 대신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촬영 중 다치거나 죽은 동물이 없었는지, 두 번째 실체 동물이 출연했다면 섭외 및 반환 경로, 세 번째 돼지 사체 오구에 칼을 찌르는 장면이 실제 사체였는지 모형이었는지 여부, 네 번째 촬영 전후 및 진행 단계에 동물의 스트레스 최소화, 안전 보호 위에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다섯 번째 촬영 현장에 수의사 또는 전문가가 배치되었는지 여부, 여섯 번째 동물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는지 아닌지,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동물권은 1970년대 후반 피터 싱어에 의해 주장된 개념으로 동물의 권익을 말하는데요. 철학자 피터 싱어가 동물도 지각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호받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라고 주장한 개념인데요. 1973년 저서 동물해방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인간 이외의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도 적절한 서식 환경에 맞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리 모기 잡았다고도 뭐라고 하겠네요. 회 뜨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은 왜 문제 삼지 않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동물권 행동카라에서 말하고 있는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입니다. 당연히 동물 보호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동물들을 생각해주다니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주변 사람들과 가족 본인에게 더 잘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먹고 살기가 많이 좋아졌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